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조선의 이대한 임금 세종대왕의 영릉에 와 있습니다. 이 여주에 위치한 영릉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영릉은 풍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왕릉을 관리하던 관리자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현재 제실은 2020년에 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이죠. 얼핏 보면 잘 단장이 된 양반집 같은데요. 국장 후 탈상까지 대군든 자손과 이 문무백관들이 매년 제례를 참여하면서 이곳에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토답이라고 합니다. 이토답은 제사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한 토지를 말하는데요. 주로 논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수확을 가지고서 그 비용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이토답이라고 합니다. 허수아비가 아주 익살스럽죠? 이곳은 연지입니다. 영릉에 조성된 연못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세종대왕과 소원 왕후의 삶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곳은 홍살문 앞에 금천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왕과 왕비의 혼이 머무는 신선한 공간이므로 들어가지 마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금천교입니다. 정문은 강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입구로서 세종대왕의 통치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사방에 펼쳐진 소나무 향기와 아름다운 경치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제가 두 번을 방문한 곳인데요. 이렇게 다시 오니까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은 홍살문입니다. 붉은색은 사기와 예군을 막아주고 화살 모양의 살대는 곱고 바름 그리고 나라의 이엄을 상징합니다. 신선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문을 지나면 신선한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곳은 천도라고 하는 건데요.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죠. 향로 그리고 어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향로는 재앙 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로는 재앙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어로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복방입니다. 능을 관리하는 수복들이 근무하고 쉬는 공간으로 왕릉의 청소와 제사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인데 간단합니다. 부엌 하나에 방 그리고 기구들 놓을 수 있는 곳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곳은 영릉의 비각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두었습니다. 이곳 세종대왕의 비각에는 조선국 세종대왕 영릉 소현 왕후 부좌 라고 쓰여 있고요. 비문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요. 쉽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곳은 수락관입니다. 수락관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정자각입니다. 말 그대로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생긴 건물이죠. 제물을 차리고 제례를 드리는 제향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와 같이 끝이 나오지 않는 맛배 지붕으로 된 것이 특징이고요. 이곳에서 능침이 보이지를 않아요. 파랗게 능선만 보이죠. 능침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혼령이 있는 것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 동입 서출 제사를 지낼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 끝나고 나올 때는 저쪽 서쪽으로 내려가도록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영릉이 여주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당시 지관과 풍수지리가들 사이에 천하의 명당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종대왕의 능침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능침을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근처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영릉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능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에서 능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이 소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코 안으로 소량기가 솔솔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안산이라고 그러죠.
풍수학적으로 갑산이 잘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제를 하신 분이죠.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요. 이곳 영릉은 세종대왕과 그의 부인 소현 왕후가 합장릉으로 역사와 풍수에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당 중 하나로 이곳을 방문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개운 발복지입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느껴지는 분위기와 잘 가꾸어진 소나무 숲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경기도 여주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한 세종대왕 능인 영릉은 조선왕조 100년을 더 연장시킨 명당으로 유명합니다. 본래 세종대왕의 능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 현재 국정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능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정은 전국에서 뛰어난 지관을 선발해 새로운 명당을 찾도록 했는데요. 이때 눈에 띈 곳이 바로 이곳의 영릉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본래 한산 이씨로 대제학과 영중 추원사를 역임한 이계전의 묘역이었다는 주장과 광주 이씨로 세조 때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묘였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손과 관련된 전설이 유력한데요. 이인손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고관 대작에 오르고 또 가문이 번창하자 자손들은 선조의 음덕이라고 생각하며 묘지를 화려하게 정비하고 제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관이 당부한 제실과 묘지 입구에 다리를 놓지 말라라는 당부를 어기게 되었지요. 안효례가 영릉 자리를 발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여주에서 제일 높은 북선상에 올라 주변에 살피던 중 갑자기 천둥 소리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중 제실을 발견하고 달려갔으나 개울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돌다리가 나타나 이를 건너 제실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중 묘지에서 밝은 서기가 비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천하의 대명당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상경의 명당을 찾았다고 아뢰자 곧바로 이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왕릉으로 정해지면 반경 10리조 4km 안에 있는 모든 이 묘들은 함유를 해야 합니다. 이 영릉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파보니 당장 동방성인이라는 글귀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동방의 성인이 묻힐 자리라는 뜻이지요. 또한 또 다른 표석에는 왜 지금 말을 안 들었느냐면서 탄식한 후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연을 날려보내 떨어진 곳에 묻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후회스럽지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연이 떨어진 곳에는 연알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의 영릉은 뛰어난 명당으로 조선 왕조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인 의미를 보면 영릉은 청룡, 백호, 현묵, 주자를 자리 잡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용문사, 북쪽으로는 원적사, 남서쪽으로는 설봉사, 그리고 남쪽의 노성사, 그리고 동쪽의 치악산, 그리고 음성의 오갑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지형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자리요. 이 명당으로서 풍수적 기운이 강한 흘리 응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가향을 보면 자자오향으로 설정된 능으로서 세종대왕과 소현 왕후의 후손들에게 더욱 유리한 기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릉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영릉은 단순한 능이 아닌 풍수적 요소와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져 조선의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느낀 감정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릉에 대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탐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